끊어서. 먹어도 돼요? 맛있다. 신선해요? 네, 신선해요. 달아요. 어, 연주가 돼, 연주가. 그 악기를 그렇게 망가뜨리면 연주가. 저기요, 사모동씨. 아, 저기요! 아, 틀려줘요, 그만 먹어, 악기를 왜 뜯어먹어? 여기 이제 손 누를 때 여러분 리코더처럼 예. 구멍이 이렇게 송송 뚫어놨어요. 아유, 아유, 아유. 그것뿐입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 오늘 최소 악기를 들고 나오신 굉장히 신기한 어떤 스타킹의 주인공인데요. 네.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가르키마시다. 코야마 준지.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코야마 준지입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은 모두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밀이 네. 하나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브로콜리 밑에 입구에 보면 당근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어, 고구마 입구에도 당근이 지금 이렇게 네. 네.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이 당근은 뭡니까? 여기에 닌진을 이래때 여기에 스키마를 作ってるんです. 닌진で 作った方が 힘持ちが いいんです. 네, 여기 당근으로 만든 이유는 당근이 오래가는 야채이기 때문이고요. 예. 약간 위에 구멍을 내서 그쪽에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소들이 이 고구마나 당근이나 지금 브로콜리가 굉장히 우리가 보더라도 신선하거든요. 네. 이 신선한 게 어떤 좋은 악기의 어떤 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신선한 ものでないと 楽器にならないんです. 가와이타라 뭐 전혀 소리가 나. 네, 수분이 마르면 소리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외에도 다른 야채들로도 가능해요? 채소들로도? 楽器になりそうな野菜は全て試してみましたので. 네, 실제로 제가 악기가 될 만한 야채들은 거의 다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연주가 되는 악기랍니다. 아 근데 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당근 악기를 봤지 않습니까? 네. 당근 악기를 봤는데 이 악기는 이거 뭐야? 어머 뭐야? 기존의 당근 악기랑 좀 다른 오. 종류의 악기 같아요.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부는 겁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당근 크기가 다르다. 오. 오. 우리나라 보라. 야. 다시 보. 이름 정확히 나왔죠. 저도 절대 인간에서 음을 정확히 듣는데 정확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왔어요. 당근 그 펜플루트라고 그럽니까? 네. 그 악기를 지금 배신을 했어요. 모양도 너무 이뻐요. 네. 보시면. 아니 저는 지금 샐러리 밑에 가려진 우엉 있잖아요. 어? 그거 보셨어요? 우엉 저거는 진짜 가늘거든요. 설마? 어? 악기야. 설마? 어? 높다 높아. 어? 어? 비행기죠 비행기. 야. 와. 아 여기 구멍이 있네요 우엉도. 예. 구멍 있고 여기 이제. 아니 우엉이 네.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악기에 가까운 그죠? 네. 생김새가. 예 생김새가 길고. 단소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도 한데.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 네. 지금 요런 채소는 저희가. 와 귀여워. 저희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 오당피 예. 오당피. 대교시하고 뚜러뽕 같이 생겼대, 뚜러뽕. 뚜러뽕. 어이, 뭐야. 자, 가래떡이. 예. 이게 모양새가. 가래떡은 아니고요. 가래떡 아니에요? 아, 이거는 발포성 스티롤인데요. 건축용 자재를 또 같이 야채랑 합쳐서 한번 악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難しいです. 여쭤볼게요. 원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신지 이 소리를 내는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제 직업은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고 트럼펫을 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원리를. 네, 아무래도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을 하면 좀 더 애들이 친근하게 접.